대표적인 뿌리채소인 우엉은 길이가 최대 1m에 달할 만큼 긴 뿌리가 특징. 특유의 구수한 풍미로 차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반찬 등으로 쓰이는 친숙한 식재료인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천식과 피부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예부터 약재로 널리 쓰여왔다. 우엉에는 암세포의 먹인 포도당을 혈관 속에서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꾸준히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엉 속에 니그니는 암을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우엉 속에는 대표적인 뿌리채소인 연근보다도 약 두 배가량 풍부한 니그닌 성분이 들어있다. 또한 우엉뿌리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강화산물 형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닥터의 또 다른 우엉 활용법은? 요리 초보자인 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한번 만들면 여기저기 쓰기 좋은 식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엉 초절임입니다. 암 예방을 돕는 닥터의 공식. 암세포는 줄이고 항산화력은 높여주는 우엉 초절임. 먼저 우엉을 검지 크기로 썰어준 다음 깨끗이 소독해둔 유리병에 넣어준다. 이제 식초만 부어주면 되는데요. 우엉과 함께 넣어줄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연 짝꿍 재료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땅콩입니다. 우엉의 짝꿍 재료 정체는 다름 아닌 땅콩? 원래 땅콩 초절임 많이 해 드시죠? 우엉이랑 같이 초절임하면 서로 식감이 달라서 먹는 재미도 있고, 우엉의 이눌린, 리그닌 등의 성분과 함께 땅콩의 식물성 지방이 상승작용을 해서 신생혈관 억제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땅콩이 없으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우엉과 영양적 궁합이 좋은 땅콩은 종이컵 반컵 분량을 넣어주는데, 그 다음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을 두 스푼 정도 첨가하면 너무 달지 않고 재료들의 맛이 더 잘 어우러집니다. 이때 꿀을 두 스푼가량 첨가하면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데, 이렇게 완성된 우엉 초절임은 실온에서 하루 정도 발효 후 냉장 보관에 섭취한다. 우엉을 식초에 발효하게 되면 리그닌 성분을 비롯한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식초 대신 천연 조미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